당뇨병으로 인해 망막에 혈액을 공급하는 말초 혈관에 순환 장애가 일어나면서 망막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심할 경우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 후배 중에 당뇨가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네. 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막 피가 나고 결국에는 막 실명 위기까지 갔거든요. 예. 그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나중에는 막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이 초기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 눈앞에 먼지나 벌레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인 이 비문증, 또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빛을 느끼는 현상이 광시증, 또 사물이 비뚤어져 보이는 증상인 이 변시증 외에도 시야 흐림, 야간 시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당뇨 합병증, 이번에는 지방간. 지방간. 네. 지방간이에요? 네. 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이 포도당은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은 간에 저장이 됩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일 때 간에 이 저장해둔 포도당을 다시 꺼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포도당이 간에 너무 많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지방간은 간염, 간경화, 심지어 간암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당뇨 합병증은 정말 무서운데 말이죠. 네. 자, 계속해서 전신에 걸쳐서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는 당뇨의 마지막 보시면 당뇨병성 족부궤양입니다. 네, 당뇨 발이라고도 불리는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감각신경, 운동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신경병증을 동반하는데요.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발의 통증이나 온도를 잘 느끼지 못해서 상처가 생겨도 뒤늦게 발견해서 병변이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발을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 수는 2021년 기준으로 14,910명으로 4년 전보다 약 3.6%나 증가했고요. 매년 약 1,000명 이상이 당뇨발로 족부를 절단하고 있다고 합니다.